방송 켰고, 오늘 뭐 사정상 살짝 늦어졌는데, 뭐, 문제는 없죠? 대본도 준비가 끝났고, 오늘 좀, 사진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시작이 좀 늦었어요. 네. 사진이 좀 늦었고요. 오늘 제가 다른 주제들을 조금 미루고, 한국 역사와 종교, 이 주제를 다루기로 한 이유는요, 바로 내일이, 대한민국, 가톨릭 103일 순교 성인들의 대축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거, 주중직심도라고, 주중직심도라고 여기, 이거는 이제 124위 순교 복자거든요? 순교성인 103위하고는 달라요. 이 주중직심도, 그 124위 성화는, 124위는 그 기념일이 5월에 있어요. 기념일이 5월에 있고, 2014년에 15기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이건 설명을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내려놓도록 할게요. 124위 순교성인 15기 2014년에 있었죠. 그렇고, 그래서 뭐, 오늘 뭐, 하다 보니까 뭐, 대본이 뭐, 이렇게, 대본이 막 이렇게 있어요. 대본이 있고, 일단은, 좀, 후반에 이제 뭐, 기타 여러 종교들은 약간 비중이 좀 적은데요. 불교하고 가톨릭이 많아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 종교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그리스도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을 합한 걸 그리스도교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교가 제일 많아요. 한자어로 기독교죠. 근데 여러분들 막그 군대에서 종교 행사 가면요, 항상 분류를 이렇게 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게 기독교라는 말이 한자어거든. 그 그리스도교의 그 한자어 다그 합한 건데, 원래 개신교가 맞거든요. 개신교가 맞는데 개신교도 또 종파가 여러 개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인구 비중은 개신교가 여러 종파들을 합하면 제일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그 종파로만 따졌을 때는 가톨릭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가톨릭은 그 자체로 단일 종파이기 때문에 단일 교리체제죠. 그리고 개신교는요, 어느 동네에 어느 교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종파에다가 뭐 그런 선교 스타일까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다른 동네를 가더라도 미사는 똑같이 미사예요. 물론 이제 뭐 교구나 동네 본당에 따라서 조금씩 그 재량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종교에 관한 요소는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그 종교 역사, 여러분들이 흔히 미국을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되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 박람회를 열 수도 있는, 물론 그러면 종교 박람회 열면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원칙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세계 전체를 따져봤을 때 종교적 자유는 진짜 세계 최상급 수준이야. 그 이제 사실 다른 몇몇 나라들은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종교적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는 아니.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의 유럽은 가톨릭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야. 그렇다 보니까 그 1년에 그 이제 뭐 움직 그 스케줄이 움직이고 막 학교 학사 일정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이 가톨릭 그 전례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권 학교들은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6월에 학기가 끝나요. 6월에 학기가 끝나고 이제 7월, 8월이 방학인데,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에는 방학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부끄러운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겨울 방학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휴가가 있는데, 이때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어떻게 쉬냐면, 성탄 파리 축제를 쉬어요. 그러니까, 한, 그, 대림 제4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림 제4주일을 시작해서, 일단 성탄 파리 축제를 기본적으로 쉬고,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 아마 쉴 거야. 일단은, 그, 제 기억은 그래요. 대충 그때까지 쉰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부활절 휴가가 또 있어요. 부활절 휴가는 주님 순환 성지주부터 시작해서 성주간 한 주를 쉬고,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성주간 한주 쉬고, 그리고 부활 파리 축제를 또한 주를 쉬어요. 그래서 부활절 휴가가 또 2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 그 소설 시리즈 보면 크리스마스 휴가하고 부활절 휴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대충 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유럽은 이런 학사 일정까지도 그런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정이 짜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네? 그냥 공휴일 하루.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 성탄 대축일에 공휴일 하루. 그리고 조금 이제 평일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성삼일이겠죠. 그 예수 부활 대축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휴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성무승천 대축일이 8월 15일인데, 대한민국은 공교롭게 8월 15일이 광복절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는 마당이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성무승천 대축일을 8월 15일에 뭐 그냥 그대로 지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제 금지하진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을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을 자유가 제한된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들은 아예 종교의 자유가 없이 국교를 강요를 당해요. 종교 자유가 없어요. 요뭐 특히 이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야 뭐 이슬람의 본거지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란의 경우는요, 그 이슬람 중에 강경파라고 할수 있는 그 시아파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란은 다른 종교가 고대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 사사강조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사실상 조로아스터교는 요거 그 소멸 단계가 됐어요. 좀 소멸 단계가 되고,
약간 좀 이란이 뭔가 좀 강경한 게 많아. 여러분들 그 이란은요 스포츠도 뭔가 좀 아무거나 못하는 거 아시죠? 특히 이란이라는 국가는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올림픽 막 육상 종목을 출전하지 않아요. 육상 종목을 출전하지 않는데 올림픽에서 육상이 그 이제 메달 때문에 그 메달이 제일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그 페르시아가 이제 고대 그리스한테 이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졌다는 것을 이유로 육상, 특히 마라톤 종목에 참가를 불허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마라톤 참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이번에 그 축구에서도 그렇죠. 그런 좀 뭔가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국가대표 차출을 금지한 선수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란은 종교를 강요로 다녀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가 종교 포교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왠지는 아시죠? 북한은 종교가 있으면 뭐 민중의 마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의 그 정권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의 뭐 전체주의 그 절대주의 국가야.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뭔가 역사적인 정통성 이런 것 때문에 대종교는 조금 그래 너희는 봐줄게 하는데, 다른 종교의 포교는 거의 자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가톨릭의 경우도 북한에는요 형식적인 교구만 남아 있을 뿐 실제 그 교구 현장에서 사목을 한 사람들은 없어요. 북한은 현재 없어. 그리고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뭐 종교가 달라도 사람들이 뭐 크게 뭐 갈등하거나 뭐 반목 이런 거뭐 없어요. 그냥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요. 근데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나주 성모동산 뭐 이런 데처럼 그런 극단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처럼 뭐 종교 때문에 뭐 내전이 일어나진 않아요. 뭐 독일은 뭐그 개신교의 여러 종파 때문에 그 종교 전쟁만 무려 30년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선 종교 전쟁으로만 한 30년을 허비한 그런 나라예요. 종교 전쟁으로만 30년을 허비했던 독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무신론을 포함한 무종교에 대해서도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그게 보편적이에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인구주택 총조사는 그 종교도 다 조사를 하거든요. 종교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56%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종교, 나는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 이거에 그 이제 그 조사에 그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은요, 그것이 있어요. 좀 평상시에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나가진 않지만, 나가진 않더라도 나 평소에 기도해요. 그런 이유만으로.
아니면 뭐나 세례 받은 적 있어요. 그런 이유만으로 나 종교 뭐다 이거에 그칙하는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종교 행사 잠깐 갔었던 것만으로 자기 종교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이나 후임병들이 성당 다닌다는 사람들이 몇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일요일마다 그 종교 행사를 가는 사람은 특히 부대 안에 성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복무했던 그 부대는요, 일단 상급 부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상급 부대는 절은 있었어요. 상급 부대는 절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대마다 다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는 다 있었고, 그 성당은 없었어요. 부대에 성당이 없어가지고, 뭐냐, 일요일마다 그 버스를 타고, 일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일요일마다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저는 이제 포천에 있는 그 육군단 본부대로 갔거든요. 육군단 본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미사를 봤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뭐 다른 부대에 그런 군단 본부에 가서 그 성당을 갔는데, 뭐 그때 잠깐 성당 가는 거 말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천주교 믿어요 하는데 종교행사 때 다들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그다 부대 안에 이제 영내에 성당이 없다는 이유로 밖에 안 나가려고 해.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부대 안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명 있었고요. 몇명 있었고, 그리고 그런 종교 행사 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고, 나는 이제 계속 성당을 나갔죠. 밖으로. 밖으로 그냥 나가는 그 재미로 그 성당을 갔었고요. 특히 토요일 밤뭐 이럴 때그 뭐냐 종교 행사를 막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만 갔어요. 그냥 나 혼자 가가지고 밤에 막 버스 타고 막 부대 밖에 나갔다 왔어. 그러면 나는 점호를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 이제 그 점호를 안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점호를 안 받았으며, 뭐냐. 그런 날은 이제 점호를 안 받았으며, 뭐 그런 걸 밤에 미사 갔을 때 점호 안 받고 다른 애들 다잘때 집에 왔어요. 하여간 뭐 그때 왔었고,
하여간 뭐 나는 그랬어요. 그때 성당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각에서 여러 종파를 합해서 19.7%, 대승불교가 15.5%, 그리고 가톨릭이 7.9%를 차지해요. 기타 종교는 뭐 그리스 정교의 이슬람 등이 해외에서 유입이 됐으며, 이제 한반도에서 기원한 토착 민족 종교로는 천도교가 있고,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는데, 원불교를 제외하고는 교세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대한민국에선 종교 관련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고, 개천절 10월 3일은 사실 대중교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종교 기념일보다는 그냥 10월 3일 개천절 국경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비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부에서는 그냥 관습일 뿐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면요, 그각 종교의 큰 기념일들을 공휴일로 각각 정해서 종교 활동을 보장해주는 게 맞잖아. 그리고 가톨릭은요, 사실 가장 제일 큰 대축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수 부활 대축일이에요. 근데 부활 대축일은 평소에 일요일에 지내기 때문에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야. 굳이 이제 일정에 영향이 있다면 성삼일이고, 그리고 8월 15일은 성부승천 대축일, 역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경일 광복절이 8월 15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유럽 국가들 저뭐 성탄 파리 축제, 성주간 부활 파리 축제 뭐 이런 것까지 휴가를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직자들이 휴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그건 휴가가 있어요. 그 부활 파리 축제 기간에요, 성직자들은 그 엠마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휴가를 다녀와요. 그 엠마우스가 있어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뭔가 그큰 영향을 미쳤던 유교. 유교는요, 단순히 퍼져 있는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윤리의식과 인생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광복 이후에는 우리는 대부분 유교를 뭔가 사상적으로서만 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종교적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저기 뭐 안동 하회 마을 막 이런데 막그 조상들이 뭐 대대로 막그 뭐냐 대대로 그 터잡고 살고 있는, 막 명절 때만 되면 막그 옛날 옷 입고 막그 갓을 쓰고 그렇게 막 전통 복장으로 막그 차례를 지내는, 막 맨날 그 명절 때마다 방송 타잖아요, 그 차례 지낸다고. 그런 집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전통적인 그런 집안을 빼면 뭐 유교를 뭔가 신앙적으로 그 하는 집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일단 유교는 현재는 종교인지 학문인지 구분부터가 애매해서 종교로 인정하지는 않는 추세. 그 중국 명나라에서 활동했던 가톨릭 사제의 마테오 리치는 불교는 사절이지만 유교는 이제 약간 걸러보기만 하면 가톨릭과 큰 모순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포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유교적 제사라고도 뭐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원래 제사는 유교의 문화가 아니고요, 유교 확립 이전에 그냥 조상을 모시는 그런 문화를 유교에서 수용한 것이지, 조상들을 뭐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의식 자체도 많이 흐려졌어요. 조상은 신이 아니거든. 일본에 뭐 신사가 있지만 그런 거는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무속신앙이 있어. 독자적 종단을 갖춘 종교로는 여겨지지 않는데, 무속신앙은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으며, 좀 무속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속신앙은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뿌리 내린, 뭐, 보편적 기신앙이 하나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불교. 고구려에서는 그런 이제 전진의 사절단하고 함께 왔던 순도라는 스님이, 그리고 백제에서는 동진의 사절단과 함께 왔던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각각 이제 국가적 외교 차원에서 불교를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는 왕족불 사상을 이렇게 바로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신라는 외교 사절단이 다이렉트로 불교를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를 거쳐서 와요. 승려들이 고구려에서 몰래 들어와서 이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 고유신앙이 너무 강했어. 재정일치사회잖아요. 뭐 박혁거세라든지 김할지라든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뭐 계룡이 지켜줬다거나 뭐 그런 신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후손이라는 사상은 약간 그런 배타적 선민 사상이 그런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신라는 그 신라가 막 그런 군소 국가들을 막 정복하고 복속 냈을 때 그런 피정목민들이 그 신라의 토착 종교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좀 신라가 단결이 잘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한 소수림왕 그 광개토태왕 그리고 그러니까 뇌물마립간하고 눌지마립간 그 시대에 걸쳐서 그 고구려에서 그 포교를 하던 아도라는 그 스님이 신라에 와서 포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신라 왕실에서도 어느 정도 불교를 접하게 돼요. 신라 왕실에서 어느 정도 불교를 접했다는 거는 이제 삼국유사에 사금갑 설화에 등장을 해요. 거문고 갑을 빵야 쏴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소지마리깐이 그 뭐냐 밖에서 있을 때그 이제 뭐 어떤 뭐 짐승이 막 그런 막 소리를 내니까 쫓아가 와라 했는데 그 까마귀가 막 날아다니 기분 나쁘게 날아다니니까 쫓아가 와라 했는데 까마귀를 이제 못 찾고 갑자기 뭐 신령이 나타나서 편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편지를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고 편지를 뜯으면 두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소지마리까는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안 뜯으려고 했더니 어떤 일관이 폐하. 두 사람은 일반인을 뜻하지만 한 사람은 폐하를 뜻하는 것이옵니다. 해가지고 소지마리까는 그 편지를 뜯어보게 돼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사금갑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거문고 갑을 쏴라 이렇게 그 적혀 있어가지고 소지마리까는 바로 환궁하자마자 거기로 화살로 쏴요. 그거를 보니까 그 안에 궁녀하고 승녀가 안에서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할 데도 없어가지고 뭐냐 거문고 갑 안에서 왜 해? 그래가지고 소지마리까는 이 둘이 그 나를 해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해가지고 이 둘을 처형을 해요. 그래서 그 까마귀한테 뭐 먹이를 주는 뭐 그런 풍습이 생겼어요. 신라는.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토속 신앙이 좀 강했어 신라가. 그런데 신라의 주류파들은 여전히 불교의 국교 지정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차돈이라는 사람 성이 이 씨가 아니고 성은 박씨 또는 김씨로 추측하고 있어요. 신라의 왕족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박씨 같은 경우는요, 김씨가 그 왕위 세습제를 그 굳힌 이후에도 그 왕가의 뭐 사위나 왕비족으로 사위 또는 그런 왕비감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집안으로 계속 지위는 유지를 해요. 박씨는 그래요. 그래서 박씨는 이제 신라 말기에 또그 다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죠. 그렇고, 그래서 이 이차도는 원래 사인이었어요. 일종의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어. 그래서 이차도는 법흥을 만나서 신이 폐하의 명을 구실로 사찰을 건립하겠지만 대신들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허니 신을 죽이셔서 불법을 펴시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적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차도는 왕명이라면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니, 사찰을 짓기 위해서 이 천경림 숲의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이 때문에 이차도는 국문을 받았는데, 법흥왕은 이차도의 그 뜻을 알고 왕명을 사칭했으니 그를 처형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차도는요, 이제 처형되기 전에 자신이 죽으면 이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실제로 이차돈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이적이 일어났죠. 이거는 이제 경주에 있는 이차돈 순교비예요. 경주에 있는 이차돈 순교비인데 그 818년 신라 헌덕왕 1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차돈의 목이 베어진 순간 목에서 흰색 피가 솟아나오고 꽃비가 내리고 땅이 요동쳤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랐고, 불교는 신라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뭐 이적 현상이라기보다는요,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불교 도입 과정에서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좀 진통이 좀 격심했지 않았나, 이거를 좀 약간 표현했다 볼 수도 있어요. 현재 이 이차돈 순교비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고 문화재청에 의해서 보물 지정이 예정이 돼 있어요. 신라는 이제 불교는 이제 신라에서 호국불교 성향을 지녔고, 그리고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수도 한복판에 사찰을 거대 규모로 지어요. 근데 백제 유적지를 가보면요, 백제의 유적지에 뭔가 사찰이 별로 남아있질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백제의 그 수도 한성에는 큰 절이 없어요, 그 주변에. 일단은 뭐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서울 송파구도 그렇고, 그리고 남한산성 쪽에 그 가도 그러니까 한산, 이 한산 쪽에 가도 좀그 뭔가 큰 절이 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주에 가면 마곡사는 있는데, 마곡사가 제가 알기로 백제 시대에 세워진 절은 아닐 거예요. 마곡사나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고, 마곡사가 그렇고, 마곡사. 그리고 부여에 가면요, 이제 그 사비성이 있어요.
사비성이 있는데, 이제 부소산은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부소산은 조그만 그 공원이에요. 근데 저도 부여에서 뭔가 큰 절을 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백제무왕은 입산에 미륵사를 창건을 했어요. 그 미륵사지 그 석탑 있잖아요. 그 미륵사가 이제 흔적만 있는데 아직 미륵사가 뭐 복원은 안 됐어요. 미륵사가 뭐 복원이 됐거나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백제도 그럼 미륵사에 만들었어. 그 신라는요, 뭐 경문왕 시대에 그런 황룡사 9층탑을 그 만들었으나 몽골과의 전쟁 중에 그 황룡사 9층탑은 이제 목탑이라 소실이 돼요. 그리고 경덕왕, 해공왕 시대에 걸쳐서 지어진 불국사가 있죠. 당연히 저는 불국사를 못 가봤어요. 1999년 화성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경주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마당에 경주 여행을 갈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불국사를 못 갔어요. 불국사를 못 갔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사찰은 수도 한복판에 그런 거대 규모로 지어요. 그리고 이게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에밀레종. 신라 성덕왕 신종이고, 성덕왕의 아들인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해서 경덕왕의 아들 세공왕 때 완성이 돼요. 근데 이때 유아 공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이 전설은 세공왕 때의 상황에 대한 은유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진짜로 어린이가 그 갈려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성부 분석에 따르면 이 에밀레종이에요. 인간을 넣었을 경우 당연히 있어야 할 성분이 없어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그 성분에 꼭 있는 그 인이라는 성분이 없어요. 애초에 주조 과정에서 그 종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종을 만들 때는 그 소형 도가니들로부터 동시에 그 뭐냐 주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여기에다 어린이를 넣으려면요, 어린이를 균등하게 갈아가지고 도가니별로 넣어줘야 돼요. 그 일단은 그 어린이를 그 균등하게 그 갈아서 넣는다는 것부터가 그 잔혹할 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종이 나올 리가 없어요. 당시에 아이를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백성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만들었다는 추측 정도는 가능해요. 참고로 신라는 경덕왕 때에 노급이 부활되고 왕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해공왕을 끝으로 무혈한 게 전제 왕권이 끝나요. 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 시대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에밀레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아이를 갈아 넣었을 정도의 역사적 사건이면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삼국유사에도 없어요. 살생을 금하는 불교가 신라의 국교잖아요. 근데 그런 신라에서 종을 만든다고 아이를 잡아서 집어넣는 것부터가 교리에 맞지 않아. 국교에 대한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불교계는 뭔가 이제 지배계층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승려들은 진짜 각종 특혜들을 다 누려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과거제도가 있으면서 그
스님들만 따로 볼 수 있는 시험인 승과가 있어요. 그 승과를 통해서 스님들도 뭐 국사 뭐 이런 그 직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숙종의 순종과 숙종의 동생인 의천대사도 국사예요. 대각국사. 대각국사로 그 임명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의천대사는. 자, 그렇고 그래서 승려들을 위한 관직이 따로 있었고 그 불교계 권위가 상징적으로 왕권보다 셌어요. 매우 스님분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토지를 지급받고 그리고 군역을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적 성장의 발판도 마련했고요. 근데 이제 사찰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 술을 팔거나 그런 고리대금이나 숙박 등 이제 상업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찰의 세속화 문제가 대두화되고 종파 분열의 양상이 보여요. 이래서 성종시대의 그 재상이었던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서 불교계의 경제적 폐단과 정치권에 관한 그 관여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개혁이 있을 때마다 이제 불교계의 폐단에 대한 그 비판은 항상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불교 사상 자체에 대한 비판은 고려시대는 거의 없어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인데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그리고 불교계 내부에서도요. 결사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숙종의 동생 의천은 천태종을 통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천이 죽고 나서 천태종이 쇠퇴해요. 그리고 진우를 고려 후기 사회적인 혼란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앙 결사 운동을 해요. 그 진우의 스님은 선종불교죠. 그런 고려 후기부터는 그런 선종불교가 좀 유행을 해요. 선종불교. 자, 그렇고 의천의 방식은 사상적 방식이 아닌 일반적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천이 죽고 나면 그 도로아미타불이 되었고요. 진우는 사상적 통합을 기반으로 전개를 했어요. 제자인 혜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수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불교가 몽골의 간섭 이후 귀족 불교로 다시 돌아가요. 그 문벌 귀족들만 막 그 막 비싼 그 재물 뭐 시주하고 뭐 그러고 나서 뭐 그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계의 폐단을 다시 공격을 했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불교는 교세가 크게 악화가 돼요. 뭔가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잃은 거예요. 네, 멋있죠 학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불교는 조선 건국 이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는 잃었지만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여전히 그 신봉을 받고 있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적극 협력한 스님들에 한해서 그런 스님들만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만해 한용운 스님 그런 분들은 전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해요. 심지어 한용운 스님은 그 성북구에 그 성북동에 그 심무장 있잖아요. 그 심무장이 집이 북향이에요. 창문이. 왜냐하면 남향으로 가면 총독부 건물이 보인다는 이유로 좀 춥고 덥더라도 나는 북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어진 그 집이 심무장이에요. 성북동에 제가 지나가 본 적 있는데 그 심무장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수백 년을 억눌려 있었으니, 뭐, 그 스님들이 약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만해 스님의 예와 같이, 그런, 일본의 불교에 맞서서 한국 불교 및 민족 독립을 수호하고자 했던 스님들이 운동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불교는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 분포되어 있는 종교 중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이유는요, 종교라서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가 그 불교하고 관련된 게 너무나 많은 나머지, 그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요. 사실, 그리고 뭐냐, 조계종 1년 예산이 2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신라의 영향 때문인지 현재 불교 신자 비율은 경상도 지역이 제일 높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불교 신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백담사에서 불교를 개종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씨가 불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가톨릭에서 세례만 받고 불교에서도 몇 가지 의식만 행했지 실제로 뭐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씨가 믿었던 쪽은 사이비죠. 최순실. 참고로 박근혜 씨의 세례명은 율리안나요. 박근혜 율리안나. 우리나라 불교에서 현재 조계종이 81%, 천태종이 16%,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종단 사찰들을 합하면 27개가 있어요. 그쵸. 조계종이 아무래도 제일 크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올 때마다 그 거리 행진을 흥인지문에서 시작해서 조계사까지만 행진을 하더라고요. 종로를 끝까지 다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조계사는 종로 1가에서 올라가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요, 이거 이제 빼고, 에밀레도 빼고, 도교에 관한 얘기예요. 자, 도교는요, 유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종교로서는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종교보다는 좀 철학으로, 도교의 시초는, 현재는 정통성은 장룡의 오두미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또그 모델이 또 있는 게, 바로 태평도의 장각이에요. 그 장각이 세운 태평도예요. 그 태평도는, 중국에서 생겼고, 중국 그 후한 시대에, 장각이 이렇게 성교를 해요. 뭐냐. 창천은 죽고 황천이 일어난다. 이 해는 갑자년이며 갑자년에는 천하가 대기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창천은 한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황천은 태평도를 상징하는 약간 황색, 황건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교주 장각은 갑자년의 거사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황건적 계단이에요. 물론 황건적은 이제 황건적의 난, 십상시의 난, 뭐 그리고 이제 뭐냐 여포가 죽고 난 뒤에도 황건적을 소탕하러 다녀요. 특히 이제 조조는 황건적을 소탕을 하면서 자기의 그 주력 부대들을 다시 재편하는 성과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사로잡은 황건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들을 막 써달라 받아들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길래 조조는 이제 그들 중에서 한 100만 명을 뽑아서 청주병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그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그 집으로 돌려보내요. 조조가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틀은 남북조 시대에 마련이 됐고, 이제 당나라 시대에는 국가에서 국교는 아니었지만 장려하는 종교가 됐어요. 흔히 이제 노자가 만들었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었던 샤머니즘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도교는요, 자기가 만약에 득도에 성공을 하면 그 신선이 된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나는 도교를 연구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도교가 가장 오래된 기록은 624년 고구려 영유왕 시절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요청해서 당나라가 도사하고 천존상을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존상도요, 이제 그냥 들고 오기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런 좀 분해를 해서 갖고 왔나 봐요. 근데 문헌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624년, 이제 고구려가 요청해서 그런 도사하고 천존상을 보내줘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계 소문이 과거 고구려의 왕실 및 귀족층과의 약간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고구려는 뭐그 이전부터 이미 그런 도교적인 신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0시 넘었어요.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도 잠깐, 잠깐 좀숨좀 돌릴게요. 잠깐만 저 대기화면 좀 켜도 되죠? 예. 그 대기화면 켠 이유는요, 제 눈을 좀 쉬려고요. 제 눈이 지금, 뒷목이 왜 이리 뻐근하지? 뒷목이 뻐근해. 이제 도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가톨릭.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그럼 가톨릭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톨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이제 길어요. 가톨릭은요,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개신교에 비하면 적어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뭐냐, 대한민국은 389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추정을 해요. 권이시 유키나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레드스 등이 임진왜란 때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한 적이 있고요. 만약에 일부 조선인 동포들이 뭐 그리고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 충수공한테 1333년의 편지가 그런 그립다. 2016년 바티칸 교황청에서 발견이 됐다. 교리에 도착했는지 이들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해준다는 소식이 전해 듣고 기뻤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봇하고 합체해서 변신을 하죠. 하지만 이때 그 방어벽이 깨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는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신자이자 이제 그때는 가성직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학자 다산 정약용, 이벽, 이승훈, 정약용, 아우구스티노 등을 만나서 천주실이 한글판을 읽고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톨릭은 이게 0시에 방송을 켜면 핫 이슈가 되네. 그래서
자, 오신 분들, 여러분들, 0시 넘었어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 최초의 그런 가톨릭 신자,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예요.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제거가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유박해 때 순교한 건 맞지만, 아직 그 10옥은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자는 이승훈 베드로의 사촌인 이벽 세례자 요한이 있어요. 참고로 이승훈 베드로는 다산 정약용의 이승훈 베드로는 청나라에 가서 세례를 받고 최초의 가톨릭 세례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이제 가톨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전래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요. 그냥 학자들이 뭔가 뭐 책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거를 읽어봅시다 해가지고 샥샥샥샥 읽어요. 그리고 이런 거 좋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읽고 연구를 하게 돼요. 그거를 읽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거기에 있는 학자들 중에 일부 신자들은 실제로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산 정약용하고 그 정약용의 형, 그 정약전, 둘째 형이죠. 둘째 형 정약전은 그냥 학문 토론으로서만 이런 그 연구를 한 이후 성당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제대로 된 성당 건물도 없었고 그 명예방에서 살고 있던 김범우 토마스라는 이제 사람이 자기의 집 공간을 모임 공간으로 할애를 해줘요. 그 명예방의 현재 위치가 이제 그 을지로에 있는 그 명동 대성당하고 가톨릭 회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톨릭 회관하고 명동 대성당이 그 김범부 토마스의 그 집터에 그 세워졌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정약용의 첫째 형, 정약현은 아예 가톨릭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약현의 그 부인이 황사형 알렉시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래서 순교해요. 그 정약현의 그 딸이 황사형한테 시집을 가서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인들은요,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일부 신자들이 임의로 사제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이게 그 가성직 제도를 몇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해서 이제 북경교구에 있는 주교님한테 문의를 하러 가요. 이 문의를 한 결과, 그 북경교구의 주교님은 성품 성사를 받지 않은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한테 성찰을 주고 각종 성사를 주는 것은 무효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해요. 다만 곧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한테 그 대세를 주는 것은 이제 불법이 아니니까 그 예전처럼 포교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때 그 금지됐던 것중 하나가 제사행이에요. 그때 이제 제사에 관해서 우리나라 신자들하고 그 이제 중국 북경교구의 그 서양인 그 주교님하고 서로 말로는 안 통하니까 한문으로 필담을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필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상들한테 그 예를 갖추는 그 제사행위가 그 미시대 뜻으로 오해를 받아요.